자, 코스모 신소재의 가장 또 이제 큰 경쟁력을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코스모 이제 신소재 같은 그룹에는 또 코스모 화학이 또 같이 있죠. 이 화학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2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을 또 하는 건데, 이제 코스모 화학에서는 이제 황산 코발트 같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가공을 하는 곳이죠. 화학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이제 신소재에서 전구체랑 양극체를 이제 생산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들이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수요가 많아지고 원가가 높아질수록 또 신소재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 화학에서, 코스모 화학에서 폐 배터리 이제 재생 기술을 가지고 다시 소재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 소재를 뽑아내서 신소재에서 다시 양구체랑 전구체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다시 높은 마진율을 또 올려내고, 그건 다시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적과 영업이익이 다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증권가나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코스모 신소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대충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최근 나온 이슈들을 다시 살펴보실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 요 며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가져와 봤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장대 항봉으로 박스권 돌파 후 마감하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고가 9.4% 상승했다가 4% 정도에서 이제 꼬리 좀 말고 마감을 했는데, 최근 다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상승폭이 큰건 이제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상승폭이 큰데, 왜 다른 이제 포스코나 뭐 LG화학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나 전구재 생산하는 기업들보다 코스모가 이제 가파르게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냐 궁금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생산 기업들 중에 후발주자라고 많이 평가를 좀 많이들 하시고 계신데,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을 빠르게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 매출이나 뭐 매출이나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은 아닌데, 이제 증권가나 이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 증가율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빠르게 양극재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2차전지 양극재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증설로 24년도까지 연 10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춘다고 하며, 이제 대규모 주요 고객사들의 대규모 수주를 확보해서 이 같은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고객사들의 생산 능력 확대 요청이 이어져서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24년도까지 계획인 만큼 고객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증설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양극재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는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10조 이상의 매출도 충분히 가능을 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망하는 매출이 저 정도로 오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최근 이제 코스모 신소재 외국인들 매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2주 이제 신고가를 또 넘어가면서 상당히 높은 주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가격대인데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2차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세가 좀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서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가파르게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적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또 주가도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행보를 위아래로 하고 있을 때 던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 미국원에서 외인들이랑 이제 귀관들은 아, 매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질까봐 고민을 하면서 던질 때이 세력들이랑 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다 쓸어 담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 매수할 자리도 안 주고 급등시키는 패턴들, 이런 패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박스권 그리면서 다시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다시 거래량 올리면서 박스권 돌파할 때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주가가 많이 남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오른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무턱대고 아무 자리나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매수하시면 이거는 뇌동매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제 아직 매수를 다시 못 하신 분들, 어디서 매수를 또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고민 좀 덜어드리려고 또 대응 전략 자료집 제가 또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매수 매도 전략 자료집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계시는 뭐 실적이나 기업 전망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가 또 어딘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신규 진입은 또 신규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될지, 우리 투자를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딱딱 자료집에 제가 적어가지고 넣어놨고,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제가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세요라고 100번 말씀드려도 분명히 까먹고 다시 제 영상 이거 찾아보러 오시는 분들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집 따로 힘들어도 만들고 있으니까 요제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이 종목명 코스모 신소재라고 종목명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집 전송해 드리니까 꼭 자료집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관심 있는 다른 종목도 이제 번호로 이제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그 종목도 자료집 발송을 또 해드리니까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도움되는 말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 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